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. 2023년 7월 22일 토요일, 어느 한 오피스텔에서 래퍼 아이스타입이 이하랑 씨가 6년지기 오랜 선배에게 사소한 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래퍼 아이스타입이 이하랑 씨에게 잠시 이야기 좀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. 그 이후 선배들이 래퍼 아이스타입이 이하랑 씨를 오피스텔 방 안으로 유인하여 감금시켰고, 그곳에서 래퍼 아이스타입이 이하랑 씨는 두 명의 선배에게 핸드폰을 빼앗긴 채로 칼과 야구 배트로 살해 협박 및 위협을 당하며 말로 하기 힘든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. 래퍼 아이스타입이 이하랑 씨는 2시간 동안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겨우 그곳을 가까스로 벗어나왔지만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래퍼 아이스타입이 이하랑 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 착란 및 조현병 증세가 매우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다고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